0250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PX 케미칼입니다. KPX 케미칼, 은는 동사는 1974년 7월 1일에 유기화학 제품 및 화공약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주 영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94년 12월 27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폴리프로필렌글리콜의 제조, 합성 및 판매업 그리고 전자재료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음. 유기화학 및 화공약품 시장은 크게 보면 석유화학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은 석유제품이나 천연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각종 화학제품들을 생산하는 산업임. 기업 개요 대시 1974년 7월 유기화학 제품 및 화공약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주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94년 12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음. 대시 국내 PPG 제조업체는 KPX 케미칼, SKC, 금호석유화학, 한국바스프의 4개 사가 과점하고 있으며 생산 능력과 기술 수준, 시장 점유율에서 업계 선두를 나타내고 있음. 대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PPG를 최초로 국산화하여 시장에 공급하였으며 요러세인 제품과 전자재료 제품 등 다양한 용도의 400여 종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재무 대시 PPG 등의 유기화학 제품 및 화공약품 등의 국내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미국, 인도, 베트남으로의 수출 증가, 주요 제품 가격 상승에도 중국향 수출이 감소한 바 전년 대비 매출 소폭 감소. 대시 운반비 증가 등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원가 구조 개선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소폭 상승하였으나 금융수지 저하, 지분법 손실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 하락.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건설 투자 위축에도 전방 자동차 산업에 성장으로 주력 제품인 PPG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중국 시장의 회복이 기대되는 바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5월 16일 9시 43분 기준 장중 KPX 케미칼의 시가총액은 224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KPX 케미칼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571위입니다. KPX 케미칼의 상장 주식수는 484만 주입니다. KPX 케미칼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PX 케미칼의 퍼은 7.8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3.9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6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91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만 2,77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91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8배, 12만 2,77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5.9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41번지억 원, 447억 원, 46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44번지억 원, 492억 원, 296억 원입니다. KPX 케미칼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0번지 51%이고 유보율은 2308.0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0.52이며 전일 대비